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 대구와 경북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고향 가는 귀성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동대구역은 주요 노선의 기차표가 대부분 매진된 가운데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를 띠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은 막바지 대목장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주변 도로는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권 고속도로는 오전 한때 중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통행량 증가로 정체를 빚기도 했지만 대부분 구간에서는 하루 종일 원활한 소통 상태 보였습니다.